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C4D에서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큐브를 하나 만들고 제가 X축 지금 X축을 50, 그다음에 Y축은 10cm 이렇게 해서 네, 판넬처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여러분이 모델링 하다 보면은 얘를 그냥 직접 뭐 컨트롤 드래그로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뭐 각각의 형태를 뭐 여러분이 변형을 해서 뭐 어떠한 거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복제는 또 이런 어레이도 있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쌍둥이 만드는 뭐 시멘트리도 있고. 예, 근데 이런 모그라프, 아니 모그라프의 클로너 방식이 아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개를 뭐 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 환경을 만들거나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이러한 물체들, 예, 혹은 또 우리가 이 모텍스트로 작업을 한 글자는 우리가 이펙터를 줄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는 뭐냐? 사실 세밀한 디자인을 하려면은 우리가 직접 텍스트를 해가지고 고스플라인을 여러분이 직접 이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하는 글자가 어떤 모델링은 더 세밀하게 할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한 내가 직접 모델링해서 만든 글자는 이펙터를 줄수 없냐라는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예, 애니메이션 할수 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책이에요. 자, 지금 예, 열심히 요 판넬을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 드래그로 한 7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예, 뭐 간격은 관계 없고요. 예.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펙터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줄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프랙처예요. 자, 프랙처를 선택을 해보시고요. 얘는 이제 초록색이죠. 보시면은. 자, 큐브 위에 거부터 아래 거까지 쉬프트 클릭 모조리 잡으시고요. 얘를 프랙처의 하위로 종속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들어가는 요 각각의 모델링 요소들은 예, 모그라프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프랙처를 선택을 하시고 이펙터에 가서 플레인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바로 반응이 오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붕 떴는데 그거는 플레인 파라미터 기본값이 지금 100cm로 되어 있고요. 예. 자, 파도타기 해볼까요? 풀어프로 가서 예, 박스로 선택해 볼게요. 박스로 하시고 박스로 하면은 여기 이제 X축이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파도타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좌측으로 자, 지금 커버가 다 되죠? 위에서 봤을 때. 네, 조금 앞뒤를 좀 늘릴까요? 뭐, 사이즈 Z. 네. 사이즈 Z를 150으로 약간 늘릴게요. 이렇게. 자, 일단 좌측으로 X축 이동을 해주고, 코디네이트에서 마이너스 한200 정도 되는데, X 선택하시고, 포지션 키 눌러주고요. 오른쪽 지금 90프레임, 90프레임에서 예, X 값한200 정도 주면은 안 되죠. 더 가야 되겠군요. 이 정도. 예, 중심이 여기 있었군요. 예, 자, 우측으로 완전히 빼주시고 X의 키 눌러주시고 예, 아래 타임라인 시간은 한 150으로 늘릴게요. 자, 이제 0초 가서 재생해 보시면은 이렇게
파도타기 모션이 되죠. 자, 이거를 뭐라 할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모델링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과일도 있고 연필도 있고 막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아래 위로 막 음악에 맞춰서 예, 모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막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막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랜덤하게 움직이거나 우리가 지금 모그라프 이외에 여러 다른 물체를 가지고 모션을 여러분이 하실 때는 뭐 경로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일정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만 했죠. 내가 연필을 디자인했는데 연필이 맘대로 막 뭐 어떤 새가 있는데 맘대로 막 움직이게 한다든가 랜덤하게 이런 거를 하려면은 얘를 쓰면 되는데 예, 일반 모델링은 얘를 줄 수가 없죠. 예, 프랙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그라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프랙처고요. 자, 프랙처에 보시면 이펙터 탭에 플레인이 들어 있어요. 자,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프랙처에 모그라프 이펙터에 랜덤을 줄게요. 자, 랜덤을 주시고, 자, 랜덤은, 어떻게 할까요? 풀오프,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아니라 박스로 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네. 요 영역에서만 랜덤하게 되게, 그렇게 해주고, 네. 플레인 밑으로 종속을 시킬게요. 그러면은 플레인이 모션이 있으니까 따라가겠죠? 랜덤의 파라미터는 x, y, z,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얘는 놔두고 어디 갔지? 좌표 코디네이트에서는 0cm로 맞춰주면 돼요. 0으로 하면은 자 볼까요? 앱 0초 가서 재생하시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모션이 예, 일정하게 되진 않고 약간은 예, 달라지게 되고요. 자 지금 되게 뻣뻣하죠? 이거를 자 이제 하나 더 프랙처로 가서 딜레이를 주죠. 자 프랙처 선택하시고 딜레이 주시고 딜레이는 네, 스트렝스 값을 한 80 정도 올려서 짠 보시면은 이렇게 네,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션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그렇지 약간 올라가는 높이가 네, 동일하진 않아요. 요거를 스프링으로 놓으셔도 이런 식으로 네, 탄력 있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모델링이다 얘네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뭐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박스의 각 면, 여섯 개 면을 떨어져 있다가 모여서 딱 박스가 되거나 아니면 모여있는 상태에서 면이 바깥으로 이렇게 하나씩 퍼지면서 그 안에 어떤 뭐 핵심되는 뭐가 나오거나 네, 그런 것들 뭐 간단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네, 프랙처와 이펙트를 이용하시면은 박스의 면들이 뭐 바깥으로 이렇게 뭐 부드럽게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네.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요 이펙터를 이용하시면은 여러분이 무작위로 움직이거나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션을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프랙처는 폴리건 전체가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서뜨리는 모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 만든 모델링이나 뭐 어떤 글자가 분해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의 메뉴가 좀 필요해서
일단은 새로 가보죠. 네, 토러스나 아니면은 튜브 뭐 그런 거로 선택을 해보시고, 약간 도넛츠 같이 생긴.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좀 봐야 되니까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보시고요. 링 세그먼트를 한48 정도로, 네, 좀 세그먼트를 올려줄게요. 근데 얘가 지금 기본 오브젝트 상태에서는 이 면들이 조각이 날수 없어서요. 네, 요거는 네, 메이크 에디터블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폴리건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각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폴리 FX를 쓰셔야 돼요. 네, 이거는 폴리건일 때 네, 그 면들이 네, 분해되는 그런 효과로 나온 거고요. 프랙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토러스 선택하시고 거기에 프랙처를 선택해 보시고요. 토러스를 하위로 종속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모그라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됐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프랙처를 선택하시고 얘가 퍼지게 하려면은 랜덤이죠. 네, 랜덤을 적용해 볼까요? 자, 랜덤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거 밑으로 좀 꺼졌네요. 네. 자, 랜덤에 지금 파라미터 값이 있는데 자, 거기서 XYZ를 한200 정도 올려볼게요. X, Y, Z 200cm로 올려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엉뚱한 데로 통째로 가고 있어요. 자, 프랙처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탭. 프랙처는 옵션이 거의 없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메뉴라고는. 네.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데 스트레이트죠. 스트레이트 이 폴리건 이 하나의 모델링, 이 전체가 그냥 통으로 움직이는 거고,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나 요 커넥트가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건데,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로 바꿔볼게요. 이게, 별 영향이 없죠? 그럼 얘를 갖다가, 예, 뭔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토러스를 선택해 볼게요. 좌측은 폴리건 툴로 바꾸고, 토러스를 선택하시고, 네, 랜덤은 잠깐 끌게요. 헷갈리니까. 네, 원래 위치랑 달라 보이니까. 랜덤은 잠깐 끄고, 컨트롤 A 하면은 전체 면이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주황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메쉬 가시면은, 거기 커맨드에 가면은 여기 디스커넥트라고 있어요. 디스커넥트. 네, 디스커넥트에 그냥 누르지 말고요. 옆에 그 설정 버튼, 톱니 버튼을 눌러보세요. 요 메뉴, 디스커넥트에, 커맨드에 디스커넥트. 옆에 설정 누르시고, 거기 프리저브 그룹을 체크를 빼주세요. 이걸 프리저브 그룹 빼주시고, 오케이 해주셔야 돼요. 자, 랜덤을 다시 켜볼까요? 이렇게. 브레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짠, 짠. 자, 랜덤 선택하시고, 스트렝스가 0이 되면 모이죠? 100이 되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랜덤 옵션을 보기 이전에, 두 가지 체크해야죠. 프랙처에서 모드를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로 하셔야 되고, 스트레이시면은, 다시 붙어요. 하나로. 익스플로드 세그먼트 그 다음에 요 도형은 예, 폴리건 툴로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
요 디스커넥트로 각각의 면이 분리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프리저브 그룹을 해제해 가지고. 네. 두 가지만 일단은 메모를 해 두시고.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그 폴리건을 우리가 이제 분해시키는 거, 디스커넥트의 그 그룹 상태를 해제해 주셔야 프랙처로 각 면들이 각각 조각이 날수 있겠고요. 뭐 모션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랜덤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이펙터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스트렝스로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지만, 네, 프로프를 통해 조절해 볼게요. 그 랜덤마이즈 스트렝스는 100으로 일단 놓고요. 네, 프로프로 가서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퍼지게 하시려면은, 네. 자, 프로프에서 인피니트라 그냥 지금 한 번에 쫙 퍼지는데, 얘를 가운데서부터 퍼지게 하려면은, 박스는 근데 네모나게 되니까 지금은 동그란 모양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가 좋겠죠. 실린더가 네. 사이즈가 커지면 되긴 하는데 요거를 네, 스케일을 통해서 쫙 스케일이 이제 이렇게 커지면은 밖으로 부수면서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일단은 사이즈 X하고 Y 얘만 좀 조절하면 되겠군요. 예, X하고 Z. X 사이즈 X를 300, 그 다음에 사이즈 Z도 300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다 걸쳐지겠죠? 예. 이렇게 기본 사이즈를 맞춰놓고 스케일을 가지고 모션을 해주면 되겠어요. 스케일이 0부터 커질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부터 확대가 되면서 가면 되니까 한 40% 스케일을 40으로 놓고 0프레임에서 스케일의 키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프레임에서 100%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죠. 키를 주시고 타임라인은 한 120으로 약간만 늘려보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바깥으로 쫙, 네, 입자가 날아가는 모션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뭐 퍼지는 범위는, 네, 그거는 파라미터에서 요 포지션 값으로, 네,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퍼지는 색을 하나 줄게요. 좀 흰색이라 재질 하나 주죠. 머터리얼 더블 클릭해서 재질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네, 저는 그냥 파란색으로 색상을 잡아볼게요. 이거 토러스에다가 색을 주시면 되겠고요. 네. 좀 칙칙해 보이나? 자, 어쨌든 뭐 색을 이렇게 부여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쫙 퍼지는 모션. 예.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분해가 되는데, 요거를 밑으로 떨어지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여기다가 떨어지는 다이나믹을 줘볼 수 있겠죠. 네, 우리 토러스에다가 토러스의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를 주시면은 지금은 통째로 떨어져요. 얘가 부서지기 전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주시고요. 얘가 부서지고 나서 파티클이 땅으로 떨어지게 할 거니까, 예.
다이나믹을 오프 상태로 놓으세요. 오프로 놓고 시간을 60프레임, 네, 60프레임까지는 오프를 유지하게 그 키를 눌러주시고요. 오프 60프레임에서 키를 눌러주고, 예, 뭐그 다음 프레임에서 바꿔도 되겠죠. 61프레임에서 얘를 온으로 바꿔요. 온으로 해주고 키를 주세요. 자, 사태를 볼까요? 다시 0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일단 분해가 되고 나서 이렇게 바닥으로 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건 지금 뭐 폭발하고는 다르니까. 자, 뭐 그런 다이나믹에 대한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뭐좀 앞에다가 더줄 수도 있고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은 되겠고, 바닥을 하나 만들까요? 지금 얘가 60프레임까지 퍼지면은 아, 이 정도 예, 이동하면 안 되고. 플랜러 하나 만들게요. 플랜러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를 한800 정도? 네, 800cm 정도로 해주고. 자, 제가 지금 60프레임에서 본 거는, 네, 플랜의 위치를 좀 밑으로 내려서, 파티클보다는 아래쪽에 있게. 자, 지금, 그 Y좌표를 한 마이너스 240 정도 내렸고요. 플랜은 시뮬레이션 태그, 고정체니까 콜라이더 바디로 예,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각이 난 이후에 밑으로 떨어져서 쌓이게 되겠어요. 예. 얘가 걸리는데 막 움직이다가 지금 밑으로 막다 떨어져 버리네요. 예. 얇은 면들이라 이게 완전히 걸리질 않고 약간 통과되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건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이나믹도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약간 해볼 수 있는데 뭐 이제 2차적인 뭐 응용이 되겠고요. 뭐 이런 폴리건에 대한 분해를 또 프랙터나 할수 있고요. 또 다른 용도를 하나 볼게요.